마성기 밴드와 우리 제임스 킹이 도전했는데, 아니 마성기 밴드 이 꿈속의 사랑 이 노래 좀 불러보셨어요? 아 불러봤죠. 불러볼 기회가 없었어요 솔직히. 그럼 이 노래 딱 미션곡이 정해졌을 때 어떠셨어요? 그냥 하자 뭐 이랬죠. 뭐 방법이 없잖아요.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노래를 다 외우셨어요? 제가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. 다른 건 많이 부족한데 네. 집중력은 굉장히 좋아요. 노래를 나눠 불렀어요. 사실 그래도 꿈속의 사랑은 좀 불러보지 않으셨나요? 제 일단 그 현인 그 선생님 버전을 먼저 많이 듣고 네. 그다음에 최근 버전 여러 개 들어가면서 네. 좀 숙지를 했습니다. 아 그러세요? 사실 마성기 밴드는 어떤 이런 꿈속의 사랑보다는 좀 약간 좀 다른 색깔의 노래를 많이 불렀기 때문에 이건 엄청 어려운 미션이었네요. 그렇죠. 근데 뭐 즐겁게 잘 했습니다. 예. 예. 좀 시간만 줬다면 편곡을 또 우리 마성기 밴드에 맡게 예. 했을 텐데 기회가 없어요. 예, 한 시간밖에 저희가 기회를 안 드렸기 때문에. 자 우리 제임스 킹은 사실 이 노래를 많이 불러본 듯한 그런 노래 같아요. 한 곡만 몰라요. 아니 나 한 곡만 모르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 꿈속의 사랑을 잘 부르셨는지요? 성기 씨랑 같이 연습했어요. 아 그래요? 자 지금 이렇게 꿈속의 사랑 정말 낯선 노래 많이 불러보지 않은 노래라고 하셨는데 자 과연 두 팀 중에 누가 3라운드에 올라갈지 자 강민주 씨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이고 참나. 저는 사실 두 분 두 팀 중에 저는 선택을 못 하겠어요. 그래서 저는 우리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. 서로 지금 네. 두 분들이 만족하지 못하게 노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다섯 명이 어느 분이 잘했다고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의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. 아 정말 좀 사실 실버스타 코리아에서 이렇게 미션곡은 좀 우리 마승기 밴드에게 좀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렇죠? 딱 똑같은 입장이에요. 어차피 전부 다 실버고 예. 사실 이 노래를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죠. 솔직히 말해서. 그렇죠. 다 같은 입장이 아닐까 생각. 근데 실버는 이쪽이 진짜 실버인데 이쪽에다 모든 노래를 맡기시지 그냥. 예? 근데 이 형이 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요. 한 곡을 완창을 못합니다. 그 제가 어쩔 수 없이 노래하는 겁니다. 제가 어쩔 수 없이. 자 지금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아 정말 왜냐면 사실은 평소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주어진 한 시간 안에 연습을 해서 지금 도전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분들이 평가를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합의해서 그냥 한 팀을 정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제가 저 한 말 좀 드릴게요. 네, 물론 미션곡이지만 아, 두 팀 다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? 아무리 미션곡이지만 그래도 저는 그 제임스 킹 이분한테 좀 실망한 게 다른 리듬 같은 거는 참 이해를 잘 하시는 것 같았어요. 근데 이 스윙 같은 이런 리듬은 사실 노래를 그냥 가볍게 리듬을 타면서 불러도 그냥 될 곡을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짓누르면서 노래를 하시나 하는 게 그런 점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. 그 다음에 저 마성기 밴드 이분들 비교적 그냥 편하게 무리 않고 그냥 담담하게 그냥 여유 있게 부르신 것 같아요. 비교적 역시 밴드이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저 한 가지 제가 좀 아니 좀 이거 좀 이렇게 했었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뭐냐면 이게 브릿지 부분에서 그 한 분이 부를 때 거기다가 그냥 화음을 그냥 삼화음 같은 거 얹어서 이렇게 했으면 더 밴드 같지 않았을까. 네 그런 아쉬움. 네. 그래서 저는 아직 결정을 못 하겠는데. 결정하세요. 나 혼자? 유현상 씨의 생각은 어떤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에 선택한다면. 저는 저 사실 마성기 밴드가 끝난 다음에 제임스 킹 저분이 진짜 이걸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현상의 선택은 마성기 밴드 드리겠습니다. 마성기 밴드. 자 진미령 씨, 자 지금 상의를 하셨죠? 어떤 상의들 하셨는지요? 사실 유현상 씨랑 같이 상의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혼자 지금 딴소리를 하셨거든요. 네. 우리 네 명의 결정은 네 명의 결정은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. 우리가 듣기에는 이 두 팀이요
서로 떨어지려고 노래를 열심히 안 한 느낌을 받았어요. 마성기 밴드는 마성기 밴드 역시 아이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부르고 가자라는 느낌으로 부른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제임스 킹. 우리 제임스 킹 역시 이거 뭐 불러보지도 않은 노래 여기서 뭐 아예 이제 더 올라가면 뭐해 하고 성의 없이 부른 느낌을 저희 넷은 받았어요. 자, 과연 그래서 저희 넷의 선택은 잠깐만 나도 해야 될 거 아니야? 아니 아까 유현상 씨는 마성기 밴드를 스타 별을 하나 주셨잖아요. 아, 그런가? 네. 잠깐 앉으세요. 그럼 자 진미랑 씨의 네. 선택하는 건 네 분의 공통된 생각입니까? 네, 공통된 우리의 선택은 두 팀 다 미달입니다. 지금 예상에도 없었던 결과가 나와서 조금 왜냐하면 아, 굉장히 예. 실버스타 코리아라고 많은 분들이 나오고 싶어하고 굉장히 멋진 프로거든요. 근데 두 팀의 노래를 들으니까 너무 성의 없이 하다 보니까 좀 그랬어요. 자 우리 진성 씨도 한 말씀 거둔다면요? 뭐 어차피 저희들 넷이서 이렇게 상의를 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음악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? 한번 어떤 분위기를 타지 않고 꺾여버리면 사실은 관중들이 그걸 먼저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예, 그래서 과연 결선에 올라가도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더 연마해가지고 나오실까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들은 좀 의문점이 들었어요. 예,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선배님 뜻에 제가 따르기로 했습니다. 자, 우리 강진 씨는요? 진미령 씨. 아, 저한테 그러지 네. 마시고 우리 넷의 마음이니까. 나도 네. 할 말이 없습니다. 예. 진미령 씨. 왜 남에게 강진 씨 생각을 이야기하세요? 제 생각이요? 저는 생각을 잘 표현을 못해가지고 아, 지금까지 그 말 잘하던 분이 왜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가 되셨습니까? 아니 미션 곡이 좀 힘들지 않았나? 좀 그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자 우리 강민주 씨 일단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? 네 특히 제임스 킹한테 저는 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. 예 정말 친한 분인데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성의 없이 하나라는 느낌 네 들었어요. 그래도 여기는 오디션장인데 그래도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. 예 오늘 정말 좀 안 좋았고 우리 마성기 밴드 분들은 일단은 뭐 그 밴드 네 분 다섯 분이시죠. 다섯 분이 사실은 그 한 시간 안에 이 노래를 다 맞추기는 참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두 팀 다 먼저 라운드에는 너무너무 잘하셨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조금 못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선배님 저 생각도 그렇고 예 같이 의견을 합의를 했습니다.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? 본인들이 잘 부르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노래이기 때문에 사실 내 옷에 맞지 않은 노래이기 때문에 실력 발휘를 못해서 조금 아쉬운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름 그래도 주어진 미션곡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심사위원들의 어떤 그 만족을 시키지 못한 탓으로 두 팀은 예정에 없던 결과가 나왔습니다. 자 심사위원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두 팀 탈락하는 거로 결정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야, 네. 이거. 야. 오케이 일로 와. 일로. 뭐 어떡합니까? 네? 미션에서 네. 뭐 갑자기 뽑은 가운데 지금 몇 시간째 밥을 못 먹어 식당 찾다가 또 갑자기 하라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좀 성의 없이 이제 우리 심사위원단께서는 이제 그렇게 들렸나 봐요. 원하셨던 노래가 아니었어요? 아니 제가 조금은 아는 노래인데 한 시간 안에 그거를 제가 100% 소화하실 수도 없고 또한 이 근처에 식당 찾다 보니까 뭐 핑계죠 뭐 아무튼 잘 못했습니다. 네.
아니 뭐 즐거웠고요. 네. 왜냐면 저희가 뭐 경합이라는 자체를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적당한 긴장감도 있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. 결과 이런 걸 떠나서 어쨌건 즐거웠던 무대가 아닌가. 네.